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원한다면 우리 부제부터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편 51편에 이런 부제가 달려있죠.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이렇게 성경에 부제가 달려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죄악이라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아이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애매히 죽게 만드는 간접살인을 저지르죠. 그리고 한동안 양심의 가책, 갈등이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무뎌지는 우리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의 죄악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또 이 죄로 말미암아 받을 이런 징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때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온 백성이 이 죄악에 대해서 알게 될 텐데 나단 선지자를 이제 즉시로 죽임으로써 영원히 이 비밀을 간직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앞에서 다 자복하고 난 이런 죄를 정말 지었습니다라고 만천하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나갈 것인가, 중대한 기로에 선 것이죠. 놀라운 것은 나단 선지자로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엄청난 징벌을 담은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고통과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텐데,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이 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서 수치를 당할 것에 대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한 기도 오직 하나는 이 죄로 말미암아 현재까지 자신에게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떠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다윗만 죄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다 죄인입니다. 오래전에 지은 죄도 있고 현재적으로 짓고 있는 죄도 있고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를 그냥 묻어두려고 감추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적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죄를 졌다고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간직하고 그럴 듯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랫동안 이 죄를 품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끝까지 죄인으로 사는 것을 고집할 때에 성령님은 떠나신다는 겁니다. 떠나시기 전에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모든 상처, 심판, 징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도한, 나는 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다윗을 용서하고 다윗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승리의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런 기도는 반드시 평생 살면서 꼭 해야 될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다윗처럼 묻어왔던 죄악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이것을 온전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풀지 못한 죄악이 있거든 이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혹시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고 믿어지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기도하셔서 다윗처럼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했는가? 첫 번째, 간절한 회개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한 가지 비유를 둡니다. 당신의 나라에 큰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에게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짐승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의 소유물 중에서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 이웃에 사는 아주 가난한 사람, 암양 새끼 딱 한 마리가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짐승이라고 생각지 않고 가족처럼 여기며 너무 사랑하는 암양 새끼 하나 딱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앗아다가 죽여가지고 자기의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주 노합니다. 아니, 내 백성 중에 그렇게 악한 놈이 있다.
당장 잡아서 죽어마땅하다, 죽여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향해서 전혀 두려움 없이 얘기합니다. 그 악한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왕으로서 많은 첩도 있고 많은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데 단 하나밖에 없는 아내, 그 아내를 취하여 빼앗은 당신은 악한 도둑입니다 라고 이렇게 죄를 지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통곡하면서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그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꿇어 엎드려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의 모습들이 시편 51편에 절절하게 배워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죄인은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다 압니다. 다윗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성령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나라도 평안하고 국방력도 든든하고 또 세금도 잘 거치고 나라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것은 알았지만 문제 없이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저는 제 죄를 압니다. 이제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어서 저는 늘 괴로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중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모두가 그렇습니다. 죄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짓는 게 쉽습니까? 착한이라는 게 쉽습니까? 물어보면 잔소리죠. 죄 짓는 게 쉽습니다. 너무너무 죄 짓는 거 쉽고요. 우리 육체의 본능이 죄를 짓는데 아주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우리의 몸을, 육체를, 본능을 가지고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저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자기의 죄성을 탓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면서도 희망 하나를 딱 던지죠. 우슬초라는 풀에다가 피를 묻히기도 하고 물을 묻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뿌리며 뿌리면서 정결 의식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악을 덮어주셔서 저를 정결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현대 신앙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점이 있다면 죄의식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보다는 훨씬 죄의식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죄를, 조그만 죄를 짓고 나서도 가슴 아파하고 늘 마음에 두고 힘들어합니다. 양심이 더 작동을 하기 때문이죠. 그 증거는 성령님이 그리스도인의 한 그리스도인과 함께 내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떠나신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죄의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죄의식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죄의식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진짜 죄는 무엇인가? 죄를 졌다고 깨닫는 것이 죄가 아니, 정말 그렇게 난 죄인이라 고백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예수의 피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 용서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후안 카를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 두통 때문에 늘 고생하셨는데 이분은 늘 마음속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죄의식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늘 가슴 아파하고 이 죄인인 것을 드러내면서 힘들어하신 분입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용서해 주었는데 왜 너는 그 용서를 믿지 못하느냐는 거죠. 예수의 보혈의 권능을 왜 내가 믿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너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정작 제 자신은 늘 죄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슨 죄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그 죄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죄의식 때문에 더 겸손하게 더 사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온전히 치유되지 못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3일 동안 계속해서 저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계속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놀라운 그 두통이 광단에서 설교하다가 쓰러지게 만드는 두통이 단 3일 만에 온전히 떠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그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방법이 있는데, 이 놀라운 방법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의식 가운데 살아야 하겠습니다. 죄의식은 나쁜 게 아니지만 고백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혹시 찔림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오늘 내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찔림을 오늘 묻어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 드러내시고 오늘 예배 시간에 반드시 고백하셔서 치료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습니다. 죄는 감옥이에요. 우리 인생의 감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옥이에요. 이 감옥에서 예수의 피로 그 감옥을 깨뜨리시고 해방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이 성령님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두 번째 제목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성령으로 재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죠. 한때 성령으로 충만했던 자신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죄를 묻어두고 살아오는 시간들에 대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꺼져가는 불처럼, 내일 꺼질지도 모르고 오늘 꺼질지도 모르는 불처럼 희미하게 성령님이 존재만 하고 계신 거죠. 성령님이 다시 강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가장 중심되는 구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많은 분들이 신앙 안에서, 저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 때,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참 후회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때는 내가 아니었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실수를 했어. 너무 자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나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마음이 있고 선한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자꾸 악한 영들은 나를 사로잡아서 이렇게 나를 실패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성공하는 비결은 내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사실을 어린 시절에 너무나 잘 경험했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과 다윗이 늘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실 때는 성령님이 강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자꾸 하고 성령님이 그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끊임없이 거절합니다. 끊임없이 거절할 때에 성령님은 그에게서 떠나버리십니다. 떠나버리시고 그 성령님이 다윗에게 강하게 임재하시죠. 목동소년 다윗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니 성령이 사람이 되고 성공자가 됩니다. 그러나 왕인 사울은 성령님이 떠나시니 악신이 들어가게 되고 망하는 사람이 돼요. 그 두 사람의 이 성령님의 들어가심과 나가심이 정말 연결돼서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성령의 기쁨이 되고 성령님이 떠나시는 순간, 성령님이 떠나시는 순간 악한 영들이 무방비 상태인 그에게 들어와서
그를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릇 같은 존재죠. 그릇 같은 존재.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칭송받고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고 너무나 선해서 저분은 정말 성자 같은 분이라고 우리가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님이 떠나시는 순간에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고 늘 성령님 내 안에서 임재하셔서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해야 우리가 성령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령으로 가득 찼던 이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 성령님이 떠나시고 악신서르게 사로잡혔던 이 사울에게 역사하던 악신이 이 성령 충만한 다윗의 연주 소리를 듣고 그 악신이 떠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증거되는 것은 악한 영과 성령의 싸움에서는 늘 성령님은 백전백승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힘으로 내가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치유를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내 힘과 내 의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이끄심 받으면 우리가 있는 곳에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내가 있는 기업에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은 서원합니다. 서원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 있으신다면 저는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소원하는데요. 시편 51편 13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그 죄의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죄를 짓고 그 끔찍한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도 마치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성군인 것처럼 얼마든지 속이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날마다 죄의식 속에 가슴 아파했고 그 죄악 때문에 늘 고통스러워했지만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했어도 성령님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고 수많은 죄인들, 죄를 간직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본인의 간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회개하십시다. 이 죄의식을 감추지 말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용서함 받읍시다. 그래서 온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다. 이렇게 간증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난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이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를 위로하는데 아주 최적의 어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아파본 분들이 병원 신방 갈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개개인이 겪었던 그런 독특한 경험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유받은 이후에 얼마나 귀한 간증자의 삶을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간증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죄인들의 간증자. 강남의 어느 고등부 예배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 고등부 예배 때 고등부 전도사님이 간질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숨길 수 없었던 순간이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간질 증세가 오면 몰래 숨고 이거 해결하고 했는데 설교 중에 간질병이 이제 돋기 시작해서 갑자기 강대상에서 쓰러집니다. 쓰러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발작을 일으키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 예배는 엉망이 되고 그 다음 주에 한 주간 동안 교회가 술렁술렁 거립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무서웠다고 놀랬다고 교사들은 목사님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고등부 전도사님을 간질병 환자를 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세우셔서 애들을 그렇게 놀라게 만드십니까? 당장 어떻게 해고시키세요? 보내세요? 교회가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전도사님 창피해서 다음 주에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강단상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간질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간질병 환자인 저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사람까지 쓰시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단지 여러분 놀랍게 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여러분께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이들이 울기를 시작합니다. 선생님들이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를 비난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너무나 귀한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순간에 고등부에 엄청난 화해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됐다고 해서 질병이 다 떠나가 버리고 성령의 사람이 됐다고 해서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더 이상 악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강권하여 역사하시는 삶의 증거들, 삶의 간증들이 드러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드라마 바이블을 만드셔서 전 세계에 보급하고 계시는 그 아르케고스의 대표이신 비루왕 장로님 얘기를 참 많이 드렸어요. 저는 요즘에 이분을 만나면서 참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어제도 토요일 아침에도 이 재단에 가서 또 많은 회의를 하고 또 행사를 같이 나눴는데요. 만날 때마다 이분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한 가지씩 교훈을 받아 갖고 오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이분이 그 월가에서 굉장한 투자가로 성공을 했는데 그 월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인데 성공했다고 희한하게 생각한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독특한 투자의 어떤 방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투자 방식, 자기는 아주 정말 어린 시절부터 뉴욕 월가에서 투자 전략가로 분석가로 활약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인 회사에 있을 때도 아주 뛰어난 전략 분석가였습니다. 그래서 독립하고 그렇게 큰 성공을 이뤘죠.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지만 투자 전략에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귀가 번쩍 뜨일 겁니다. 예. 그리고 성공을 했어요. 한 회사에 보통 제일 작게는 1천억, 조금 많이 하면 조 단위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이죠. 여러 회사에. 그런데 이분의 투자 방식 1, 2, 3이 있는데 1, 2, 3을 하나로 딱 뭉치면 하나가 딱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원론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건데 거기다가 1천억, 2천억씩 투자합니다. 투자 방식 비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 그런데 그러면 오너가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너가 크리스찬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회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회사. 다시 말해서 그 회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그 회사가 성장하고 잘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회사로 있음으로 잘됨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회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회사를 크고 작건 간에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선택하고 적거나 크거나 거기에 엄청난 자금을 이제 투자를 했는데 남들이 보면 불완전한 회사가 작은 회사인데 망할 것 같았는데 그 회사가 막 몇백 배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대성을 하게 됐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투자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에 투자한 그럴 때 하나님 성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누굽니까?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사람과 교제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사람과 함께 일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성령의 역사에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여러분 함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서 떠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작은 소책자인데요. 소재 자체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는 아주 노련한 고참 악마예요. 고참 악마인데 이제 초보 신참 악마인 자기 조카 윔 우드라고 하는 신참 자기 조카에게 그리스인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마귀의 자식을 만드는 비법 전수책입니다. 그래서 31통의 편지를 써서 교훈을 줘요. 이게 역발상이죠. 예. 재미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제1편지에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얘야, 내 경험을 하나 얘기해 주마. 내가 맡은 환자, 그리스인이 될 뻔한 사람들을 환자라 그래요. 내가 맡은 환자가 까딱하면 20년 동안 공을 들여서 철저한 무신론자로 만들었는데 그가 어느 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뻔하지 않았니? 그래서 내가 그를 어떻게 내가 그리스인 되지 못하게 막았는지 내 비법을 전수해 주마 하고 얘기합니다. 어느 날 자기가 맡은 환자가 철저한 무신론자를 알았는데 대형 박물관에서 책을 이렇게 읽다가 갑자기 성령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아,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 것인가? 하면서 신적 신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확 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에 너무나 다급한 순간에 이 고참 악마는 과학이나 이성이나 논리로 그에게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 과학적으로 생각해봐,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신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쓴 비법은 뭐냐면 일단 점심부터 먹고 다시 생각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일단 점심부터 먹고 다시 생각하자. 배고프지 않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맞아, 점심시간이구나, 배가 고프구나. 그가 팍 깨닫고 그 깊이 있는 고민과 묵상에서 떠나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이 스크루테이프 마귀는 신문을 막 들여다 보여주고 뉴스를 보여주고 막 사람들이 움직이는 상기된 얼굴을 보여주고 자동차들을 보여주고 빌딩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였답니다. 예, 이게 인생이야. 이게 실체야. 무슨 있지도 않은 신을 고민하고 신을 생각하니.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게 인생이고 이게 실체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다 죽는 거지. 뭘 그래? 열심히 살고 성공해야지. 이렇게 했더니 다행히 그리스도인이 안 되었다는 거죠. 다행히. 이분의 책에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가슴 아프게 주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고참 스크루테이프가 외무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지는 있다. 우리 이 지상에 있는 최고의 우리 마귀들의 협력자는 교회다 라고 얘기했다. 가슴이 썰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교회가 협력자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또는 신앙생활하다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강력한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시간 외에도 우리는 성경만 읽다가도 얼마든지 성령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한 곡을 부르다가, 아니 성가대 찬양 한 곡을 듣다가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임재받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각 개인에게 얼마든지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가 우리의 적이 되었는가? 그렇게 고민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 너무나 교회가 세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공한 일들이 있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자랑할 만한 일들이 많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됩니다. 너무 그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이 야, 점심 먹고 하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게 만드는 회개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참 오랜만에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수많은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죄를 묻었던 죄의 자각으로 죄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후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수만 번 제사
수만 번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도 헌신해도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의 예배자,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나는 오직 성령님 당신만을 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이런 소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다시 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무엇보다 내게서 성령님 거두지 마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원천교회에 성령님 떠나지 마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 우리 한국 교회에 성령님 떠나지 마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성령님 떠나지 마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주력적인 기도가 되어질 때,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삶을 치유와 회복으로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성공자의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나 저나 여러분 다 같은 죄인입니다. 다윗처럼 여전히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고 남들이 볼 때 믿는 사람 같게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 각자 묻어둔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천하에 고백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묻어둔 거, 죄의식 가지고 있다고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죄를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죄로 인하여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실패와 징벌을 받는 것보다 이 죄로 인하여 성령님 나를 버리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벌을 받아도 좋고 내가 부끄러워도 좋사오니 성령님 저를 저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성령의 재충만을 위하여 다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신다면 다윗이 역전의 용사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다시 회복되는 역전의 역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